수진씨 부드러운 막걸리는 어때요? 에? 케이처럼 부드러운 막걸리요? 좀 더 부드러운 막걸리로 차별화했습니다. 서민들의 희노애락과 같이 하며 오랜 시간 우리 곁을 지켜온 서민주 막걸리입니다. 좀 더 맛있게, 좀 더 부드럽게 정성껏 막걸리를 만들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보은의 아주 특별한 막걸리와 양조장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속리산에 정기가 가득한 이곳은 충북 보은. 산 좋고 물 맑고 또 요즘에는 이곳으로도 유명하다는데요. 보은의 여름도 덥구나.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보은의 명물을 만드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달콤한 냄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곳에 오면은 보은의 명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잘 찾아왔을까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보은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막걸리를 만드는 저희 양조장이거든요. 백문의 불여의견이라고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이요? 네. 아니, 저 지금 마셔도 돼요? 네. 지금 이렇게 주시는데 마셔도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마실 거예요? 마셔도 돼요? 아, 마셔도 되냐고요. 빨리 고개 끄덕거려. 좋아. 마셔도 된대요. 에? 아니, 오자마자 막걸리부터 마신다고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부드러운데요? 네, 부드럽고 달콤하죠. 이거는 계속 마셔도 돼요? 어허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마시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막걸리 맛의 비결을 찾아라!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주신 막걸리 오자마자 마셨는데 아니, 벌써 이렇게 일하는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맛은 어땠습니까? 아, 너무 맛있었어요. 그 아니, 비결이, 맛의 비결이 뭐죠?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일을 좀 하실까요? 네? 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데 일하라고요? 네, 일을 하면 좀 알려드릴게요. 일할 테니까 얼른 알려주세요. 일단 막걸리부터 만들어 봅시다.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물, 쌀, 누룩,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한 효모도 들어간다네요. 하나를 더. 하나를 더? 하나를 더 넣어야 돼요? 그때부터 온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온도계가 있죠. 네. 온도계를 같이 꽂아서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덧물을. 덧물? 예, 위에 뿌려주는 물을 덧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위에만 적셔질 정도로 뿌려주면 됩니다. 이게 덧물 과정. 네. 막걸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담금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1단 담금이고요. 1단 담금 후에는 69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천천히 발효가 진행된대요. 언니, 여기는 조금 더 뽀얘지고 뽀글뽀글뽀글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아까 1단 담금 하셨잖아요. 그게 3일 후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말하고 있죠. 저 밥 먹을 준비 다 됐습니다. 빨리 밥 주세요. 아, 지금 저도 뭔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 줘, 물 줘. 이런 거 안 듣대요? 아, 얘네가 한국말 배웠구나. 아, 그래, 아니에요? 고맙다. 워러 자, 그러면 플리즈.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2단 담금 과정입니다. 사흘 동안 잘 발효된 술을 큰 통으로 옮겨주는데요.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막걸리 발효를 시키기 위해 특별한 쌀을 넣어줍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쌀은 일반적으로 팽화암이라고 하는데 알파 상태로, 그러니까 튀긴 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쓰는 이 팽화암은 보온에서 난 쌀을 회사로 올려보내서 팽화암으로 올려보내서 거기서 가공해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국내산 쌀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소리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가 또 농사도 짓고 있고요. 가공한 팽화미를 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인건비를 절약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네요. 어머머, 소리 들리시죠? 이건 맛있게 술 익는 소리예요. 그 전국을 많이 다녔거든요. 전국을 다니다가 여기 보은 속리산에 오게 됐는데 그 경치가 너무 좋고 물도 좋고 해서 여기서 자리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10여 년 전에 보훈의 자리를 잡았던 박희정 부부는 집안 사정으로 다시 대구로 돌아가야 했다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 다시 이곳 보훈으로 와서 오래된 양조장을 인수해 본격적으로 막걸리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 막걸리 품평회에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보훈이 대추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 좋게도 보훈 대추 막걸리를 만들어서 보훈 생과를 이용해서 그 막걸리 접목시키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호응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네. 대추 막걸리요? 그렇습니다. 보훈의 특산물 대추를 이용해 대추 막걸리를 탄생시켰는데요. 감미료 하나 없이 대추 원액을 첨가시켜 막걸리를 만든대요. 막걸리와 대추의 환상궁합이라니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한데요. 오, 때마침 새참 타임! 짜잔! 와, 새참 타임입니다.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아, 지인 찬스로 오늘 부침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머어머, 지인 찬스로. 네네. 아니, 이건 또 뭐예요? 아, 이거는 보훈의 유명한 닭발 편육이거든요. 보훈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갈 때 이거 다 가져간다는 그 네, 그 편육입니다. 닭발 편육. 네네. 이거와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막걸리잖아요. 네. 막걸리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네. 이 아까 드셨던 게 쌀 막걸리고요. 그 저희가 시그니처로 대추 막걸리. 아, 대추 막걸리 궁금한데요. 맛은 어떨까요? 수진 씨, 이번에도 티라미슈 케이크처럼 부드럽나요? 오, 달짝지근하다. 네, 쌀 막걸리보다는 더 단맛이 강하죠. 아까는 과일 향이 조금 강했다면 이거는 조금 찐, 단데 조금 마시면 마실수록 좀 진한 맛이 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네. 막걸리 한 잔에 닭발 편육을 안주로 입에 넣으니 닭발 그냥 입에 씹은 거죠. 쫄깃쫄깃해요. 네네, 쫄깃쫄깃하고 매콤한 맛이 강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농경 민족이니까 사실은 농사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그걸 풀어주는 것이 막걸리였죠. 이 막걸리를 한 잔 자시면서 그 나름대로 인생을 관조하고 또 자연의 풍경, 뭐 서로 간의 우정 이런 걸 노래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민족과 애환을 같이 한 그런 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 민족과 애환을 같이 한 막걸리. 더 많은 분이 우리 술 막걸리의 참맛을 알게 하기 위해 이곳 양조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온다.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수진 씨도 열심히 일을 응? 어라? 수진 씨. 아우, 일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아니, 자꾸 실수하네.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배달 보내세요. 아, 여기서 더 할래요? 속리산 정이품송공원에 한 매점으로 막걸리 배달에 왔습니다. 어이구, 저기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네. 지금 45년째예요, 금년이. 고운 막걸리를 시작하면서 아주 옛날에는 승리산의 상판에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보훈 나가고 보훈의 주인이 바뀌고 뭐 하면서 계속 나는 이 지역 막걸리를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이 와가지고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지역 막걸리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지금은 장소가 협소하고 아직은 미흡하지만은 저희들이 점점 더 노력해가지고 막걸리 시험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보훈 문화에 더 발전을 이바지하겠습니다. 막걸러서 막걸리, 맛있어서 막걸리! 맛있게 드세요! 서민의 술 막걸리! 지역마다 대표 막걸리들이 있는데요. 좋은 물과 좋은 쌀,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야말로 좋은 막걸리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술 막걸리,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